정말 광현입니다. 저기 말도 같이 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칼 맞아 다 죽단 말이야? 어떻게 멀쩡히 걸어오는 거냐고? 광현아! 광현아! 아저씨 차분이요. 광현아. 아저씨 형 두 분 다 무사하신 거예요? 이놈아 그것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말은 또 어떻게 된 거고? 어르신이 고쳐주셨어요. 뭐? 절 구해준 동굴의 그 어르신이 영다리도 살려주셨어요. 뭐? 형님 이놈이 대체 뭐라는 겁니까? 야 이놈아 동굴은 뭐고 어르신 또 뭐야? 어? 의원의 손이요? 그래 그 어린 놈이 타고난 의원의 손을 가졌더구나. 아마 재간놈은 그게 뭔지 짐작도 못할 테지만 말이다. 하면 그 아이 거두시지 그러셨습니까? 스승님 밑에서라면 분명 좋은 의원. 야 이 미쳤냐? 아 그랬다가 나보다 잘나지면 어쩌라고. 내 그 꼴은 못 본다. 스승님 걱정 말거라. 내가 어쩌지 않아도 그놈은 결국 침쟁이가 될 테니. 예? 그런 순간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법이다. 죽어가던 생명이 제 눈앞에서 살아나는 순간, 그리고 제 손으로 생명을 살려낸 바로 그 순간 말이다. 자 그럼 이제 이 형님의 백만 냥짜리 침을 맞아볼까? 됐어. 됐다! 이제 됐어! 아저씨! 자봉이 형! 다 나왔어요 둘이 이놈! 이놈 다 나왔다고요! 자봉이 형! 자봉이 형! 아니, 저놈 둘이 자봉이 형! 실게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그 멍멍이 병들었다고 오늘 개자국 끓인다고 하지 않았냐? 에이, 꿈들 깨십시오. 오늘 이놈 된장 못 바릅니다. 제가 고쳤거든요. 뭐? 형! 아저씨! 아저씨! 자봉이 형!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놈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예? 아, 저놈 이제... 저게 뭔가? 아이 송가입니다. 저희 목장 노비놈인데 죄송합니다. 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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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궁에서? 그래. 아까 그 사람들은 사복시 관원들이고 데려온 것은 천국의 진상을 말이래더라. 아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우리 목장에 맡긴다는 거요? 고래 말을? 그렇다니까. 우리 목장에 목초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진상하기 전까지 잘 먹이고 살피랜다. 그러니 주인마님하고 기병님하고 난리가 난 거지. 넌 그런 자리에 개새끼를 끌고 오고. 아 맞다 형. 이놈이 내가 들었다 이놈아. 네가 이게 고쳤다며. 거봐 내가 뭘 했어. 얘 죽을 병 아니라 그랬지. 알고 봤던 얘가 개선충에 옮은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됐어. 내가 그거 들어서 뭐 한다고. 나 말소 돼지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구만 진짜. 하여간 너 참 별난 놈이다. 마의가 말소 돼지만 알면 됐지 온 동네 짐승이란 짐승은 왜 다 건드리고 다니냐. 이깟게 그냥 병나면 갖다 버리거나 잡아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그 사람 참 인정머리 없이는. 얘네는 뭐 목숨 아니여? 같이 좀 살자. 아휴
어떠냐? 역시 너도 느낀 게로구나. 예,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아저씨는 알고 계셨죠. 뭘 느껴요, 형님? 뭐가 있는가요, 광해나? 나 앞만 봐도 모르겠는데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달릴 때 미세하게 숨이 가쁘고 심하진 않았지만 기침을 자주 하는 게 폐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 그래서 가려워서 자꾸 몸을 떨었던 거야. 아유, 그럼 어떡합니까, 형님? 거래소 맡긴 말인데 병이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아저씨, 진교탕을 써보면 어떨까요? 진교탕? 예. 그럼 진교탕을 쓰되 그 안에 들어가는 당귀를 바꿔보자. 당귀를 바꾸신다고요? 그래. 이놈이 입이 까다로워서 사복시에서도 몸에 좋은 보약을 두루 다 뱉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향이 부드러운 외당귀로 바꿔보자. 아유, 아주 그냥 상점 나셨구만. 하지만 외당기라면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근처 약방엔 당연히 없을 거고. 아, 그럼 도성에 다녀야겠네요, 형님. 그지, 광현아? 도성? 어, 도성. 진영아. 아버지. 이게 얼마 만이냐. 그 사이 더욱 고와졌구나. 그간 무탈하셨어요, 아버지. 그래. 네가 보고 싶어 눈에 진물이 날 뻔한 것 빼곤 모두가 다 무탈했구나. 자자, 들어가자.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잘난 척하는 천국 의학생도들에게 네가 크게 한 번을 먹였겠구나. 망극하옵니다, 전하. 여인의 몸으로 그 먼 천국에까지 가서 그곳 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다니. 네 말을 듣는 내 마음이 다 통쾌하구나. 이 천국이라면 옴짝달싹 못하는 조정 신료들보다 네가 더 나은 듯해. 망극하옵니다, 전하. 조정 신료들은 다 만. 좌상, 농이요, 농. 농에 그리 정색을 하면 누가 보면 찔려 그런지 오해한다. 망극하옵니다. 아무튼 장하다. 내 네가 처음 천국에 의술력을 간다 청했을 땐 내심 걱정도 많았는데 역시나 너에겐 공연한 기우였던 게야. 당치 않으시옵니다, 전하. 한낱 아녀자에 불과한 소인에게 이렇게 큰 경험을 허락해 주신 전하의 성은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니다. 너한텐 그럴만하지.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틀린 것이 있더냐. 에이, 이 같은 또래 것만 이 숙기 그 아이는 언제 처리 들런지. 무슨 일이시옵니까, 전하? 공주마마께 혹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 아이도 나한테는 귀한 짐승이다. 한데 나라에 녹을 먹는 너희들 중 아무도 이 고양이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송구합니다, 마마. 마마, 공주 마마, 진영아. 공주 마마, 드디어 천국에서 왔구나. 근데 네가 언제 오나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예, 마마.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아니, 난 강령하지 못했다. 아, 마침 다행이다, 진영아. 이제 내가 믿을 거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우리 다리 좀 살려다오, 진영아. 어? 예? 어떠냐? 다리를 살릴 수 있겠니? 그게 마마. 진영아. 송과오나 저는 짐승의 병은 잘 모릅니다. 더욱이 고양이라니. 그렇구나. 천국까지 다녀온 너도 고양이는 모르는구나. 정말 송구합니다, 마마. 아니다. 너는 사람을 고치는 인인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너한테 괜한 짐을 지었다. 우리 다리가 벌써 사흘째 먹이는커녕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단다. 먹을 거라면
내 밥상에도 뛰어오르던 아인데. 헌데 마이란 자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쓸모없고 무능력한지. 사복씨와 도성의 마이 중 어느 누구도 치료는커녕 병명조차 알아내질 못했다. 모두 한다는 소리가 개나 고양이 같은 건 고쳐본 적이 없다는 게야. 아니 그럼 개나 고양이는 어쩌란 말이니? 아프면 그냥 죽으란 말이니? 저 마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전하께서도 마마의 일로 근심이 크십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싫구나. 저 아이가 아프니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 저 그럼 마마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는 건 어떠세요? 바람? 예, 좋은 구경을 하면 좀 나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겠지만 전학께 또 야단을 들을 텐데. 지난번에도 몰래 달맞이 구경을 나섰다가 경을 쳤다. 아 그거야 몰래 나가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럼? 무엇이냐? 전학께 허락을 받은 것이냐? 마마 제가 누굽니까? 믿고 보내주는 강진영이가 아닙니까? 진영아! 자, 어서 일어나세요, 마마. 오늘은 제가 정말 진귀한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손다오! 안따 이네. 이거는 어쩌면 진영아, 여기 뭐라니? 그게 주점 같긴 한데요. 조선인 이슈? 그렇소만. 따라오슈. 저 마마 아무래도 여긴 아닌 것 같으니 다른데. 아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데를 와보겠니? 예? 안 오슈? 뭐해? 오래잖아. 얼른 앞장서.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이라시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 도나고 노나고와. 저 여기 고기 두 접시하고 술 한 병 내오시오. 정말 흔쾌히 볼 수 없어 좀. 야, 허구한 날 짐승만 보다가 사람이, 그것도 사람 암컷이 보이는데 정신 차리게 생겼냐? 아이 진짜 답답하게. 형 여자는 자고로 은근히 쳐다볼 때 매력이 곱절로 보이는 거야. 긴장을 타면서 봐야지 더 짜릿하지 멍청아. 아 그래? 아이 그럼 그렇게 은근히 살짝 쳐다볼 때 여자도 어떤 놈이 나를 보나 이렇게 이렇게 슬쩍슬쩍 보게 돼 있거든. 불꽃이 바로 거기서 빡! 어? 뭐야? 저기 조선 여자들 아니야? 어? 그러게. 이 양반댁 규수들 같은데? 이게 뭔가? 저쪽에서 보냈어. 자니까. 이놈들 무슨 짓이냐? 감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당장 비키거라. 거부스배가 소리치니까 더 예쁘네. 그러지 말고 일로와. 여긴 곡태결이다. 수거름 심포경의 중앙에 위치한 혈자리지. 그러니 조금 더 세게 누르면 아마 팔을 영영 못 쓰게 될 거다. 내 이놈 이런데도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자기야, 왜 이래? 진영아! 아, 거참 그만들 하라니까. 보니까 조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나? 야, 이놈! 놈 뭐래? 여기 계신 분들은 조선 분들이니 우리가 모시고 가겠소.
거 보니까 같이 온 외국 여인들 훨씬 곱고 이쁘구만. 자, 술들 드시오. 야, 이놈! 거기서! 아이고, 진짜.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영아, 예? 저, 아까 보니까 힘 좀 쓰시던데 림박질도 할 줄 아시오? 뭐라고요?